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와칠딩 영어 독해 하영쌤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저와 함께 공부하실 질문은요. Chapter 3의 두 번째 질문인 왕가리스 엄브렐라입니다. 그러면 단어부터 한번 같이 익혀볼까요? 첫 번째 단어부터 따라 읽어보세요. Under, under. 우리 under이란 단어는요. 뭐뭐의 아래라는 뜻을 가진 단어였습니다. 다음 단어로 return, return. 우리 return이란 단어는 돌아오다. 되돌아가다라는 뜻을 가진 표현이고요. 과거는 returned, returned 이렇게 읽어주면 되겠죠. Like, 우리 like는 좋아하다라는 뜻 말고도 그렇죠. 뭐뭐와 같은, 뭐뭐와 비슷한이라는 뜻으로도 쓰일 수 있는 표현이라고 여러 번 얘기했었고요. Plant는요, 식물이란 뜻도 있지만 심다라는 뜻도 가지고 있는 친구예요. 두개다 외워주시면 좋고요. 과거는요, planted. Planted, 심었다. 이렇게 해석해 주면 되겠죠? Tell. 우리 tell이란 단어는 말하다, 알리다라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는 표현이고요. Told. 과거는 이렇게 읽어주면 되겠죠? Each. 우리 each란 단어는 각자, 각각을 뜻할 수 있는 표현이 됩니다. 그러면 선생님과 본문 아래로 넘어가셔서 다른 단어들도 한번 같이 익혀볼게요. 54페이지 첫 번째 단어입니다. Umbrella. 우리 umbrella라는 단어는요, 우산이란 뜻을 가진 표현이었는데요. 제목에도 우리 umbrella라는 표현 들어갔었죠? Study는 공부하다란 뜻을 가진 표현이고요. 과거는 studied라고 읽어줬었습니다. There. 우리 there이라는 단어는요, 거기에서, 그곳에서라는 뜻으로 쓰일 수 있는 표현이고요. Later. Later 하면요, 나중에, 이후에, 후에라는 뜻을 가진 표현입니다. Home은요, 집이란 뜻도 있지만, 집으로, 즉, 고향으로, 고국으로라는 뜻으로 쓰일 수 있는 표현이에요. Change는요, 변하다, 바꾸다라는 뜻을 가진 표현입니다. 과거는 changed. 이렇게 읽어주면 되겠죠? 그 다음 단어로, desert. 우리 desert란 단어는요, 사막을 뜻하는 표현이에요. Backyard는요, 우리 뒷마당을 backyard라는 표현을 사용해서 표현을 해줄 수가 있고요. Village는 마을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Give은 주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과거는요, gave. 이렇게 읽어주면 되겠죠. Small은 작은이란 뜻도 있지만 어린이라는 뜻으로 쓰일 수도 있습니다. So는 그렇게라고 해석을 해줄 수 있는 경우가 있고요. Grow는 자라다 또는 뭐뭐 해지다라는 뜻으로 쓰일 수 있는 표현입니다. 과거는요, grow 이렇게 읽어주면 됩니다. 그 다음 뜻으로 take root는요, root가 뿌리란 뜻을 가진 단어여가지고 take root 합쳐서 뿌리를 내린다라는 표현이 됩니다. take root, 뿌리를 내리다. 과거는요, took root 이렇게 읽어주면 되겠죠. happen은요, 어떤 일이나 사건이 발생하다, 일어나다라는 뜻으로 쓰일 수 있는 표현이에요. 과거는요, happened 이렇게 읽어주면 됩니다. 다음 단어로 come back은 돌아오다라는 뜻을 가진 표현입니다. 과거는요, came back 이렇게 읽어주면 되겠죠. 그럼 선생님과 본문 내용 한번 같이 읽고 분석해 볼게요. 위로 올라가 볼까요? 제목은요, Wangari's Umbrella였는데요. 왕가리라는 사람이 나오나 봐요. 뭐뭐의라는 뜻을 가진 여기 뭐뭐의라는 뜻을 가진 apostrophe s가 보이니까 왕가리의 우산. 이게 제목이 될것 같아요. 내용 한번 같이 살펴볼까요? Wangari lived. 왕가리라는 인물이 살았어요. 어디에요? Under. 아래에 살았대요. 우리 under이라는 표현 뭐뭐 아래라는 뜻을 가진 표현이었죠? 어디 아래에요? On umbrella. 우산 아래에요. 어디 아래에요? Of green trees in Kenya. 케냐에 있는 초록색 나무들의 우산 아래에 살았대요. 우산 아래에 살았다는 것은 나무가 굉장히 많아서 초록초록한 나무들이, 우거진 나무들이 이렇게 케냐를 덮고 있어서 그 모양을 표현을 한것 같아요. 왕가리가 케냐에 있는 초록색 나무들의 우산 아래에 살았다.
이렇게 해석을 해줘 볼게요. She then, 그녀는요, 그리고 나서 went to, 갔대요. 어디로 갔대요? America, 미국으로 갔대요. And studied there, 그리고 거기에서 공부를 했대요. 6 years later, 6년이 지났습니다. 6년이 이후에 She returned home. 그녀는 집으로 returned 했대요. returned 어떤 표현이었죠? return은 원래 돌아오다 라는 뜻이니까 돌아왔다. 이렇게 정리해 볼게요. 그녀는요, 집으로 돌아왔어요. To Kenya. 케냐의 집으로 돌아온 거죠. But her home changed. 하지만 그녀의 집이 어땠대요? changed 했었대요. 바뀌어 있었다고 합니다. There were 이라는 표현 한번 다시 정리해 볼까요? 뭐뭐가 있었다 라는 뜻이었죠. 그녀의 집이 바뀌어 있었는데 무엇이 있었대요? 블랭크가 있었는데 It was like a desert. 그것은 이었습니다. Like a desert. 우리 like는요. 뭐뭐와 같은, 뭐뭐와 비슷한이라는 뜻이었어요. 그래서 마치 뭐와 같았대요? desert. 사막과 같았대요. 아까 초록초록하게 우거져 있는 나무들 아래에 살았던 왕가리가 다시 돌아왔더니 공부하고 돌아왔더니 마치 케냐가 사막 같았대요. 됐나요? 그 다음 내려오셔서 왕가리 planted trees. 왕가리가 플랜트 했대요. 플랜트라는 표현 다시 정리해 볼게요. 플랜트는 심다라는 뜻을 가진 표현이었어요. 그래서 planted 하면 심었다 라는 뜻이 됩니다. 그녀는요 심었어요. trees, 나무들을요. In her backyard, 그녀의 뒷마당에다 나무를 심었대요. She told, 그녀는요, told도 했대요. told는 어떤 표현의 과거 뜻인가요? 우리 tell이라는 표현 아까 외웠었는데요. tell이 말하다, 이야기하다 라는 뜻이어서 told 하면 말했다, 이야기했다 라는 뜻이 됩니다. 그녀는요, 말했어요. 누구한테 말했냐면 the village woman. 여자들한테 말을 했는데 마을 여자들한테 막 말을 한 거예요. 무엇을요? About planting. 심는 것에 대해서요. 무엇을 심는 것이요? Trees. 나무를 심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했대요. 나무를 같이 심자고 했겠죠? She gave. 그녀는요. gave 했어요. 주었습니다. A small tree. 작은 나무를 주었어요. 묘목 같은 작은 나무를 선물을 한 것 같아요. To each of them. 우리 each라는 표현 같이 다시 정리해 볼까요? each 하면 뜻이 그렇죠. 각각의 각자라는 뜻이었어요. 각자, 각각. 그래서 그들의 각자라는 뜻이니까 그녀가 그들의 각각한테, 즉 여자들 각각한테 다 작은 나무를 주었다고 합니다. The woman planted trees. 그리고 그 여자들이 planted trees. 똑같이 나무들을 심었대요. More women started to do so. More 하면 더 많은이라는 뜻이라서 더 많은 여자들이 started to 뭐뭐 하기를 시작했대요. Do so. 그렇게 하기 시작했대요. So가 그렇게 라는 뜻이 있고요. To가 하다라는 뜻이니까 그렇게 하다. 이렇게 해석을 해줄 수가 있어요. 그렇게 했다는 소리는 더 많은 여자들이 똑같이 점점 더 많은 여자들이 나무를 심기 시작했다는 소리겠죠. 그 다음에 일어난 일은요. The small trees took root. 그 작은 나무들이요. took root 했대요. 쌤이랑 아까 봤던 표현 take root. 뿌리를 내린다라는 뜻이었죠. 그러면 took root는 뿌리 내렸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네요. 작은 나무들이 뿌리를 내렸어요. And grew tall. 우리 grew는요. grow라는 단어의 과거였었는데요. grow가 자라다, 뭐뭐 해지다라는 뜻으로 쓰일 수가 있어서 tall이랑 합쳐서 커졌다, 키가 커졌다. 이렇게 해석을 해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작은 나무들이 뿌리를 내렸고 키가 커졌습니다. 키가 크게 자랐죠. Other plants. 또 다른 plants. 식물들은요, 쌤이 아까 plant를 위해서 심었다 라고 여기서 해석을 했었는데 여기서는 s가 붙어 있는 걸 보니까 여러 개 셀 수 있는 것 같아요. 즉 여기서는 식물들을 뜻하는 단어가 됩니다. 다른 식물들도 어땠대요? grew, 자랐대요. What happened? 무슨 일이 일어났나요? The green umbrella in Kenya came back. 초록 우산인데요, 케냐에 있던 초록 우산이 came back. 돌아왔대요. 이 소리는 무슨 소리인 거예요? 왕가리가 가기 전에 초록초록한 우거진 숲이 다시 돌아온 거예요. 나무들이 많이 생겨서요. 되었나요? 그러면 선생님이 여러분들이 내용 이해를 잘 하셨는지 좀 더 체크해보기 위해서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한 문장씩 읽고 해석을 해볼게요. 한번 따라와 보세요. 첫 번째 문장부터 같이 볼까요? Wangari lived under an umbrella of green trees in Kenya.
왕가리는 케냐의 초록 나무들 우산 아래에 살았습니다. She then went to America. 그녀는 그리고 나서 미국으로 갔어요. And studied there. 그리고 거기서 공부했습니다. 6 years later, she returned home to Kenya. 6년 이후에 그녀는 케냐의 집으로 돌아왔어요. But her home changed. 하지만 그녀의 집이 바뀌었어요. There were blank. blank가 있었습니다. It was like a desert. 그것은 마치 사막 같았어요. Wangari planted trees in her backyard. 왕가리는 그녀의 뒷마당에 나무들을 심었어요. She told the village women about planting trees. 그녀는 마을 여자들한테 나무 심기에 대해서 말했어요. She gave a small tree to each of them. 그녀는 작은 나무들을 그들의 각각한테 주었어요. The women planted trees. 그 여자들은 나무들을 심었습니다. More women started to do so. 더 많은 여자들이 그렇게 하기 시작했어요. The small trees took root and grew tall. 작은 나무들은 뿌리를 내렸고요. 크게 자랐습니다. Other plants grew. 다른 식물들도 자랐어요. What happened? 무슨 일이 일어났나요? The green umbrella in Kenya came back. 케냐의 초록 우산이 돌아왔습니다. 되었나요? 그럼 여러분들 내용 이해를 조금 더 체크해보기 위해서 쌤이 오른쪽으로 넘어가서 체크업 파트 문제도 한번 같이 풀어볼게요. 넘어가 볼까요? 체크업의 1번부터 한번 다 확인해볼게요. 이 글의 유형으로 알맞은 것을 골라볼게요. 첫 번째, 초대장. 초대장 아니었습니다. 누군가를 초대하는 것 같지 않았고요. 두 번째, 전기문. 이게 정답이 될 것 같은데요. 왕가리가 옛날에서부터 했던 업적들을 우리가 쭉 글로 써져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으니까 아마 전기문이 정답이 될 것 같고요. 독후감도 아니었습니다. 어떤 글을 읽고 어떤 사람이 쓴 것 같지 않았고요. 두 번째요. 글의 내용과 맞는 것은 O, 틀린 것은 X 같이 해볼게요. 왕가리의 고향은 원래 나무가 없는 사막이었다. 아니었습니다. 돌아왔더니 사막이 되어 있었는데 원래는 초록 나무들이 많았던 그런 마을이었어요. 그래서 정답은 O로 적어줄 수 없을 것 같고요. B. 마을 사람들은 왕가리가 나무 심는 것을 반대했다. 아닙니다. 마을 여자들도 다 같이 나무를 같이 심어줬었죠. 그래서 정답은 똑같이 X로 적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세 번째, 빈칸 A에 들어갈 말로 가장 알맞은 것을 골라볼게요. A로 한번 다시 돌아가 볼까요? 자, 여기 A가 있는데요. 앞 문장 같이 한번 볼까요? But her home changed. 하지만 그녀의 집이 변했어요. There were blank. blank가 있었습니다. 뭐가 있었어요? 마치 사막 같았으니까 뭐가 있었던 게 아니라 아마도 뭐가 하나도 없었던 것 같아요. 사막 같았으니까요. 즉, 나무들이 하나도 없었기 때문에 사막같이 느껴졌던 거예요. 그러면 빈칸에 들어갈 말은요. 첫 번째, many cars. 많은 자동차들이 있었다. 이상하죠? 두 번째는요. no houses. 집들이 no, 없었다. 세 번째, no trees. 나무들이 없었다. 이게 가장 잘 어울리겠죠? 집들이 하나도 없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네 번째요. 밑줄 친 A가 의미하는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골라볼게요. A 다시 한번 확인해 볼까요? 자, 여기 A가 있는데요. 마지막 문장입니다. The green umbrella in Kenya came back. 케냐의 초록 우산이 돌아왔다. 다시 말해서 나무가 다시 많이 생겨서 초록 우산이 돌아왔다고 표현을 했던 거겠죠? 그러면 우리 다시 돌아가서 문제 정답은 뭐가 될까요? 정답으로는요. 그렇죠. 첫 번째, There were many trees again. Again이 다시란 뜻을 가진 표현이어서요. 다시 많은 나무들이 있었다. 요게 정답이 되겠네요. 두 번째인 village woman. 많은 마을 여자들이 있었다. 요거는 우리가 알 수 없는 정보고요. 세 번째, 케냐에 많은 사막들이 있다. 이것도 너무 뜬금없는 말입니다. 다섯 번째 같이 볼까요? 글에 등장한 단어로 빈칸 채워볼게요. Wangari and village woman planted blank. 왕가리와 마을 여자들은 심었습니다. blank를 심었어요. And the green blank in Kenya came back. 그리고 케냐의 초록 blank가 다시 돌아왔어요. 그러면 빈칸에 들어갈 말 어떤 말들이 되나요? 정답은요. 여자들이 심었던 거, 왕가리 여자들이 심었던 건 그렇죠. 나무들을 심었어요. 그래서 나무들을 심었더니 초록색 무엇의 형태가 돌아왔어요? 우산과도 같았던 우거진 나무들이 많이 있는
그런 형태가 돌아왔으니까 여기는 우산이라는 표현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정답으로 나무를 영어로 바꿔서 그렇죠. trees라는 표현 채워주면 되고요. 두 번째 우산은요. 스펠링 주의하셔서 써보시면 umbrella 이 표현까지 같이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 오른쪽 빌더 파트도 같이 넘어가서 마저 한번 다 확인해 볼게요. 빌더 파트는요. 왕가리가 한 일의 순서에 맞게 빈칸에 번호를 채워주시면 되는데요. 선생님과 1번부터 한번 같이 그림 내용 정리해 볼게요. 1번입니다. She returned home, but there was no trees. 그녀가 집에 돌아왔는데요. 하지만 나무들이 없었어요. 2번 그림은요. She planted trees in her backyard. 그녀는 그녀의 뒷마당에 나무를 심었어요. 그러면 1번 그림보다는 2번 그림이 뒤에 와야 될 것 같아요. 나무가 하나도 없어서 왕가리가 나무를 심은 거니까요. 그 다음 세 번째. She studied in America. 그녀는 미국에서 공부했어요. 네 번째, she gave small trees to the village woman. 그녀는요, 작은 나무들을 마을 여자들한테 주었어요. And the woman planted the trees. 그리고 그 여자들은 나무들을 심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순서가 이어져야 되나요? 제일 첫 번째 일어난 일은요, 그렇죠. 왕가리가 미국에서 공부했던 그림이 3번이 먼저 와야 되고요. 미국에서 공부했다가 돌아왔더니 아무것도 없었죠, 나무가. 그래서 1번 내용이 이어져야 되고요. 그것을 본 왕가리가 나무를 뒷마당에 심기 시작했으니까 2번. 그리고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여자들한테도 나무를 나눠줘서 나무를 심게 했었으니까 정답으로 마지막까지 4번을 이어주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선생님과 서머 파트도 한번 같이 정리해 볼게요. 첫 번째 줄부터 같이 해석해 볼게요. When Wangari returned to Kenya. 왕가리가 케냐로 돌아왔을 때 Her home was blank, a desert. 그녀의 집은 사막 blank이었어요. 사막 같았다고 표현을 해야 되겠죠. 진짜 사막은 아니었고 사막같이 나무가 없었다고 했었으니까요. 그래서 정답은 뭐뭐와 같은 이란 뜻을 가진 like란 단어 채워줄 수 있겠죠. So she started to blank trees. 그래서 그녀는 블랭크 하기 시작했어요. 나무들을요. 블랭크 하기 시작했다. 나무들을 어떻게 하기 시작했죠? 심기 시작했으니까 정답은요. plant라는 표현으로 심다라는 뜻 만들어줄 수 있겠죠? She also blank many village women about it. 그녀는 또한 많은 마을 여자들한테 그것에 대해서 그 나무를 심은 행위에 대해서 또한 블랭크 했어요. 말해줬었죠. 같이 심자고. 그래서 정답은 말했다라는 표현인 told라는 표현 넣어줄 수 있을 것 같고요. The women started to plant trees too. 그 여자들은요. 나무들을 같이 또한 심기 시작했습니다. The trees blank tall. 그 나무들은요. 크게 blank 했어요. And there were many trees again. 그리고 다시 많은 나무들이 있었습니다. 나무들이 어떻게 됐죠? 커졌습니다. 키가 커졌으니까 정답으로는 뭐뭐 해졌다라는 표현으로 grew라는 표현 완성시켜줄 수 있겠죠. 그럼 선생님과 look-up 파트도 마저 한번 같이 정리해볼게요. A번에 1번입니다. 그림에 알맞은 단어 골라줘야 되니까 첫 번째는요. 지금 선인장이 있고 사막을 표현하고 있는 그림 같아요. 그럼 정답으로 desert, 사막이라는 단어 골라줄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 지금 소년이 무엇을 하고 있어요? 식물을 심고 있어요. 그래서 정답은 plant라는 단어 골라줄 수 있겠죠. 세 번째는요. 지금 여자아이가 남자아이한테 무엇을 하고 있나요? tell,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정답은 tell이라는 표현 적어줄 수 있을 것 같고요. B파트로 넘어오셔서요. 단어와 우리말 한번 같이 연결해 볼게요. 첫 번째, under. 우리 under이라는 단어는 어떤 뜻을 가진 단어였어요? 뭐뭐, 아래라는 뜻을 가진 표현이었고요. like, 우리 like 하면 좋아하다라는 뜻도 있지만 그렇죠. 뭐뭐와 같은, 뭐뭐와 비슷한이라는 뜻도 우리 외워달라고 했었죠. study. study는요. 공부하다, 연구하다라는 뜻을 가진 표현이고요. home. home 하면 집으로, 고국으로, 고향으로라는 뜻을 가진 표현입니다. 그러면 C파트도 마저 한번 같이 정리해 볼게요. 첫 번째, 1번. 이 식물은 빨간 꽃이 있다. this blank, 이 뭐뭐는요. has, 가지고 있어요. a red flower, 빨간색 꽃을요. 자, 그러면 빈칸에 들어갈 말은요. 식물이라는 표현이 빠진 것 같아요. 그럼 정답은 this plant. 그렇죠. 이 식물이라는 표현 완성해줘야 되니까 plant라는 단어 채울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 그는 우리 각자한테 사과를 하나씩 주었다. He gave an apple. 그는 사과를 주었습니다. To blank of us.
us는 우리란 뜻을 가진 표현이죠. 그래서 우리한테인데 각각한테, 우리 각자한테 주었다라는 표현 완성해야 되니까 각자라는 뜻을 가진, 그렇죠, each라는 표현까지 적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세 번째, 그가 언제 집으로 돌아왔나요? when은요, 언제라는 뜻을 가진 표현이에요. 그 다음에 did는 과거의 시점을 물어보기 위해서 쓰는 표현이라서 그가 home, 집으로 blank 했나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blank에 들어갈 말은, 그렇죠, 돌아오다 라는 표현이 빠진 것 같아요. 그래서 정답은 return이라는 표현까지 정리해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공부하신 질문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복습 열심히 하셔서 다음 강의 때 또 같이 공부해 볼게요. 고생하셨어요.